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2017년 독일 본대학에서 스테파니 하일만 바인바흐 박사님이 탈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키가 작은 남성이 키가 큰 사람에 비해서 탈모가 일찍 생길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조기 탈모 남성 11,000명하고요. 그다음에 탈모가 없는 남성 12,0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, 키와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위치 네 곳이 동일한 것이 발견되었어요. 그래서 탈모 위험성을 높이는 유전자들이 키와 연관이 있어서 저신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뭐 키가 작다고 무조건 탈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, 키가 크다고 탈모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, 어떤 경향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키가 작을수록 탈모가 좀 조기에 생기려는 경향이 있다. 뭐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니까요. 무조건이란 뜻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